숲속과 같이 같이 늘 캄캄한 밤길과 같이 내 맘에 거치지 않아오던 그림자의 흔적 이제 사라져가네 나의 모습과 나 이제는 눈을 떴다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 흐린 마음에 눈을 뜨게 된 새로운 날 새로운 향기들 다가온다네 내 희망을 가득히 안고서 하늘 태양의 뜨거운 보다 바다 그날도 찬란한 보다 내게 더욱 강한 그림이 되었네 햇살 넘어 깊은 물결 넘어 오늘의 새로운 하루 저기 죽어가는 꽃을 일으키리라 나 소망이 되리라 나 위로가 되리라 내게 흘러가는 구름 사이로 저 흐르는 강물 사이로 너를 안고 있는 지난날의 추억들을 독한 흔적들을 보내주려 해 내 어둠이 거치는 날까지 나는 태양의 뜨거운 보다 바다 그 넓은 찬란한 보다 내게 더욱 강한 그림이 되었네 햇살 넘어 깊은 물결 넘어 오늘의 새로운 하루 저기 죽어가는 꽃을 일으키리라 나 소망이 되리라 깊은 위로가 되리라 내게 갈 길이 아직 멀다네 비록 험하고 힘들겠지만 그대 사랑을 안고서 먼저 우리 호동이랑 요섭이 팀 본인 소개해 주세요. 안녕, 저는 호동이. 저는 요섭이. 네, 우리는 10배입니다. 왜 10배예요? 얼굴 크기가 10배 차이 난다 해서. 와, 진짜네. 진짜. 한 2m는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. 진짜. 진짜 좋다. 여섭. 우리는 10배입니다. 좋았어, 우리 10배지. 방송이라고 많이 줄여줬네요, 10배 정도로. 그러니까. 10배 정도로. 자, 마이크 다음.
3, 2, 1. 두준이가 계속 물어봤어요. 형, 어떻게 시작했지? 계속 물어봤는데. 아니 근데 왜 이름이 두준두준이야? 말 그대로입니다. 두준이의 두. 저는 수근이의 근을 써서 두근두근입니다. 완벽한 소개였어요. 아, 완벽해. 버릴 게 없어. 질문을 빨리 해줘야죠. 저게 빨리 나와요. 타이밍이 있어. 웬만하면 얼굴이 안 빨개지는데 이거 어떻게 춤을 많이 내가 바꿨어. 자,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벌려지는데 뭐 자꾸 이렇게. 너 대단한 친구였구나. 이왕 막연진 하고 보여줘. 먼저 먼저서 보여줘. 먼저. 아니지 아니지. 그냥 뭐 음악 없이 그냥 뭐 빵 뭐 웨이브 받다가 뭐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. 전남 보시는 분들이 눈이 진짜 작살나요. 이거. 김희철 씨, 이게 네. 팀 이름이 왜 38광철인가요? 말 그대로입니다. 광이 나는 광이와 우리가 철이 나는 철. 그래서 38광철입니다. 네, 저희가 38광철이 장학퀴즈의 하이라이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선배, 경훈이 자꾸 대사하려고 외우고 있어요. 리액션도 안 하고 있어요. 아, 근데 경훈이랑 동훈이 둘 다 표정이 지금 되게 어두워. 뭔가 아니요, 둘이 그렇죠. 어두운 경우 아니지? 계속 어색한 것 같은데? 왜 이렇게 어색하지? 저희 팀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아영의 막둥이 경훈. 안녕하세요, 저는 하이라이트의 막둥이 동훈. 우리 최강 막둥이에요. 저기 잠깐만 타임. 야, 미안한데 이걸 입학 때부터 이걸 하고 있었는데 다 구겨졌어 이제. 아이고 아이고. 네, 어제 로켓으로 바로 받아가지고. 소감 한번 들어볼게. 아, 뭐 일단 오늘 이렇게 나 어느 팀 골 들어갔는 줄 알았어. 아, 골이. 일단 경훈이가 예능인이 다 됐어. 와, 경훈이 어땠는지 얘기해 봐. 아, 이런 뭔가 군대에서만 보던 프로그램에 직접 나와서 제가 사실 너무 진짜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웃다 가는 것 같고 이 힘 받아서 이제 이번에 나올 앨범도 파이팅. 아는 형님 나와가지고 진짜 우리 아는 형님들이랑 그리고 또 우리 하이라이트 좋은 기운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런 좋은 기운 넣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. 고마워. 나도 너무 즐겁고 진짜 오늘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아서 광호동 삼행시 내가 한번 해보면 좋다. 좋다. 강한 남자. 호. 호랑이 같은 남자. 동. 동선배. 동선배. 기적이 일어났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. 이번 앨범도 오늘처럼 이렇게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. 요섭이 소원도 들어야 되잖아. 우리 맞네. 소원은 목적 달성해야죠. 부러운다를 저희가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이겨낼 줄 알다 그랬는데. 방송반 음악 주세요.
안무 그게 더 창피해. 아. 정말 미스테리한 춤 아니니 그거? 아 미스테리. 아, 미스테리. 아, 미스테리. 솔직히 말하면 나는 미스테리에 한 표를 주고 싶어. 어 저거보다도? 어. 그랬던 거지. 미스테리는 거지. 노래는 굉장히 좋았는데. 어, 미스테리 아, 좋았지. 사실 좀 되게. 아, 나도 노래는 나쁘지 않았어. 그 당시에는 배드걸보다 오히려 그 음악이 더 인기가 훨씬 인기가 많았거든. 근데 거기에 이제 안무 단장님께서 그 후렴구에 이 고개를 돌리는 춤을 이렇게 오, 잘 돌아간다 야 보여주신 거지. 근데 근데 휴대폰 선전처럼 오히려 이런 게 약간 그 당시 시청자분들이랑 팬분들에겐 되게 약간 뭐랄까 어 쟤네 왜 아 그렇게 보였다고 어, 신선했지 어, 신선 아, 신선했다고 어, 되게 아니 동시에 한 마디 한번 더 신기하게 네 명이서 동시에 너는 우리가 난 정말 미스테리 미스테리 아, 한 명만 하면 멋있는데 다 같이 한 느낌으로 이게 한 맞아. 절반 한 4분이면 2분을 돌렸어 거의 어, 진짜로 계속 돌렸고 이게 맷돌 춤이야 4분도 하는데 2분 정도 돌리면 콩을 한번 넣어보지 그랬어 달리는지? 잠깐 하는 거면 누면은 웃긴데 2분을 아, 돌리면 좀 괜찮지 않아? 그랬으면 한 박스라도 이렇게 했을 텐데 아, 여기서 끝났어 그냥 울고 싶다 내게 물